No. 안녕하세요. 박사범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범TV의 현주입니다. 자, 오늘은 뭘 배워볼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육관에 들어오면은 항상 처음 가르쳐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가드 안에서 암바, 트라이앵글, 기무라 요 세 개를 하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드리거든요. 오늘은 여기에 연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클로즈 가드에서 시작이죠. 자, 이제 클로즈 가드에서 정석적인 암바 움직임이 있죠. 팔을 잡고 그 다음에 어깨를 잡아주고 골반을 밟아서 틀어주고 밀어주고 다리 올려서 무릎 모아주고 내려서 암바를 해주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힙의 골반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걸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손 그립을 최소화하고 하체의 움직임만 이 전반적인 움직임을 연습하는 방법이죠. 자, 잡아서 양손으로 도복을 딱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연습할 시작할 곳 골반을 먼저 밟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 반대쪽 다리가 그대로 타고 올라와서 누르면서 방향 전환. 그 다음에 다리를 올려서 만들어주고 다리 모양만 만들어주고 그 다음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반대쪽도 똑같은 동작으로 하나 둘, 셋, 원위치. 하나, 둘, 셋, 원위치.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면요. 찍어서 첫 번째 하나, 그 다음 반대로 바로.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을 반복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암바 찬스가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트라이앵글 연습 방법인데요. 트라이앵글도 정석적인 움직임이 있죠. 하나 밀어주고 골반 하나 밟아서 허리 들어서 캐치 잡아주고 다리 올려서 완전히 만들어주고 탭이 나올 때까지 딱 트라이앵글 잡아주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양손을 잡으신 다음에 하나를 밀고 하나를 당겨주고 그 다음에 다리를 위로 차올리면서 캐치 여기까지만 해주시는 거예요. 빠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고 둘 풀고 둘 풀고 둘 풀고 둘 이런 식으로 빨리 캐치하는 연습을 하셔서 마찬가지로 트라이앵글 찬스가 나오면은 바로 이 동작이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다음은 기무라 동작인데요. 기무라도 역시 빠르게 연습을 해서 상황이 되면, 찬스가 나오면 바로 할 수 있게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번에는 연습 상대자가 손을 제 옆에 바닥에 이런 식으로 짚어주시는 거죠. 이 상태에서 손을 잡고 팔꿈치를 기대서 팔꿈치를 바닥에 기대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 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완전히 잡아서 딱 이렇게 탭이 나올 때까지 잡을 수 있지만 이 전까지만 연습을 해주시는 거야. 아, 올라가서 캐치 내려오고 반대로 잡고 캐치 반대로 캐치 반대로 캐치 반대로 캐치. 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연습을 해주시는 거죠. 세 동작 다 완벽하게 기술을 거는 게 아니고 기술을 걸기 전까지의 움직임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스가 되면 바로 캐치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황이 나오면 완벽하게 걸어주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자, 이런 정면 각도에서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암바 훈련 방법입니다. 양손 잡아주고 처음만 찍고 하나, 둘, 셋, 넷. 자, 두 번째 트라이앵글 연습 방법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으로 기무라 연습 방법입니다. 기무라 연습은 손을 바닥에 짚어주시고요. 잡고 가드 풀고 하나, 둘, 셋, 넷. 자, 방금 제가 보여드린 세 가지 연습 방법은
저희 체육관에 오시면은 가장 처음에 저희가 가르쳐드리는 동작이기도 하면서 마지막까지도 계속 수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황이 되면, 찬스가 생기면 바로바로 기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 동작이 안 돼 있다면은 결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는 결코 기술이 성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습 방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찬스를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연습 방법이었는데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철저히 하시고요. 자, 박사범TV 박사범이었습니다. 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에스. 아, 귀찮아. 한조와 초에스. 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제가 곧 스페셜한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아, 엔딩에 넣으면 되겠다. 뭐? 어, 이거. 안녕하세요. 자연동 몽키스패너 자몽입니다. 네, 한조가 스페셜 영상을 찍었다고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도 곧 스페셜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